사랑하는 제서스 가족 여러분, 저와 함께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 꼭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의 죄를 책망해 주시고 항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의 가슴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하나님, 전세계 80억 인구 살려주세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간 저를 만나주시고 찔러주시고 항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진짜 크리스찬답게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제서스 가족 여러분, 저와 함께 믿음으로 강하게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땅 가운데 완성.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우리가 모였죠? 맞아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보고 싶고 알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므로 지금 저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같은 어떤 한 공간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 모두 같은 지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적어도 두세 사람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마음껏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까요? 잠시 여러분 가슴에 손 얹어주세요. 여러분께서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너무나 갈망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알기 원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종교적인 모임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진짜 신앙인 되고자 진짜 크리스천 되고자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진짜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 만나주세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를 다 만나주세요.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만나주세요. 너무나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만나주세요. 너무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이상으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확신을 가지고 모였으니 오늘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다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가 하나님 기쁨이 되며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며 정말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예배로 환영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지금 기독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기독론, High Christology. 그래서 지난 몇 주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I am, 즉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이 요한복음에만 일곱 군데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난 몇 주간 동안 차근차근 나눴어요. 그러므로 지난 몇 주간 동안 여러분 못 보셨다면 반드시 다시 가셔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I am, seven I am's of Jesus, 일곱 번이나 나는 말씀하신 것을 꼭 여러분 복습하시고 진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알고 믿고 그분만 붙잡고 그분으로만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 seven I am's, 일곱 번 나는 하신 것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셨을까?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방법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아니면 믿음의 동료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신앙을 우리가 보고 도전받고 배우고 또 따라갑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먼저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자들은 우리 집안의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만일 여러분 부모님이 먼저 신앙생활 하셨다면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린 따라가고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일사라면 부모님 안 믿으셨다면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모습 보며 또 믿음의 선배들을 보며 또 믿음의 동료를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따를 수가 있게 되고 만일 정말 목사님이나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다른데 믿음의 동료들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기도했고 경배했고 신앙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 여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을 보면서 배우게 되고 성경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신앙서적과 또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의 롤모델은 누굽니까? 물어본다면 아마 각자 이런저런 대답이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의 롤모델 누굽니까? 그럼 저는 0.0001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나옵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이 저의 모든 면에 완벽한 롤모델이라고. 물론 아주 귀한 신앙의 선배님들도 많고 목사님 귀한 목사님들도 많고 또 여러분 속에서 배우기도 하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많은 진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저희가 문서를 접할 수 있는 많은 분들 또 간증 접할 수 있는 많은 분들 보고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하고 비교가 안 되죠. 아무리 훌륭한 분들이라도 예수님하고 비교 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도 저나 그분들이나 똑같이 다 죄인이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며 완벽하신 사람이십니다. 예수님만 완벽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배우면서 진짜 예수님 통해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의 롤 모델이시며 저의 모든 면에서 진짜 보고 배우고 따르는 저의 선생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궁금하시죠? 예수님의 기도 방법에 대해서 오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올해 2024년 저희 Just Jesus의 표어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자. 그래서 지금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배우고 있고, 또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 방법에 대해서 나눌 텐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교제하셨을까? 잠시 나눌게요. 첫 번째 마가복음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밑에 자막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보시면서 그냥 여기 좀 자막을 좀 놔두세요. 제가 자막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드릴게요. 아,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35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네, 마가복음 1장 35절 잘 쳤나요? 네. 잘 졌으면 저와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46절. 네, 마가복음 6장 46절. 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한적한데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이 여기 증거되어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 가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네. 누가복음 6장 12절 잘 쳤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어떤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죠? 네, 패턴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8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네, 누가복음 9장 28절. 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어떤 패턴이 확실히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5절. 아, 제가 이거는 읽지 않을게요. 근데 이거는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패턴이 보이냐면, 예수님은 항상 조용한 데서 산이든 어디든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1대1 시간을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진짜 험한 세상에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근데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과 먼저 우선순위 드리고 하나님과 시간 보내도록 잠시 시간을 좀 내고 1대1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새벽이든 밤늦게든 산이든 어디든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와 1대1 시간을 보내셨던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다는 아니지만 기도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대개 무엇을 청구하라는 기도를 배워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래서 뭐 이거 고쳐달라, 이거 치료해달라, 이거 해달라, 우리 아이가 학교 시험 붙게 해달라, 뭐 장사 잘 되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뭐 등등등. 그런데 물론 그 청구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저의 그리고 우리 모두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1대1 시간 보내시면서 천국기도 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하나님과 그냥 예의 바른 교제를 나눈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자꾸만 달라고 청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것저것 말씀하신 것을 더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조용한데 한적한데 시간을 내셔가지고 일상생활을 살아가시면서 애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런 예의 바른 교제를 나누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굉장히 바빠요.
이런 바쁜 세상에서 우리가 가정도 이끌어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도 우리만큼 어쩌면 더 바쁘셨을 텐데 이 바쁜데 예수님은 시간을 내셔가지고 새벽이든 밤늦게든 조용한 데 가셔가지고 하나님과 일대의 교제를 나누신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지금 예수님 만난 지 30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많은 분들 보면서 정말 귀한 분들도 있고 도전도 많이 받았는데 결국 이런저런 분들 보다가 이런저런 분의 기도를 배우는데 문득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세요. 브라이언, 그런 분들 훌륭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떠냐 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그거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 보면서 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냥 이런 아주 친밀한 일대일 교제를 나누셨구나. 우리가 많은 경우는요, 이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청구하고 기도할 때는요 일대일 교제가 아니고 마치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것처럼 마치 우리가 민원 청구해가지고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럼 궁금하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일대일 시간 보내면서 어떤 기도하셨는가 궁금하시죠? 네, 제가 이따가 어떤 기도하셨는가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는데 어떤 기도하셨는가를 이따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진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기도는요 여러분, 잠시만요.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달라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양방으로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면서 거룩하게 성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기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잠시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네, 디모데전서 4장 5절 네. 잘하셨나요? 네, 4장 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즉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목적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냥 경건한 삶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돼가지고 완전히 진짜 구별된 신분으로 우리가 차별된 신분으로 우리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거.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참 목적이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줬던 거를 제가 잠시 나눌까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잠시 전제할 거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 해가지고 여러분도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저의 어떻게 본다면 간증입니다. 저같이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었고 성경 한 장도 하나도 몰랐던 사람, 진짜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제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서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이런저런 주변에 있는 선배들과 보면서 기도를 배우려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 걸 보라고 하시면서 그때부터 가르쳐 주신 것을 제가 오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했던 기도가 완벽한 기도의 롤모델이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냥 이런 기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기 원하고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저는 아주 강추합니다. 저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럼 저는 어떻게 그동안 기도했을까요?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당연히 항복하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교해서 저를 보니까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완벽하고 깨끗하신 것 비교해서 저의 이 더러운 모습 보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항복하고 회개할 죄가 많아서 제일 많이 하는 비중의 기도는 기도 시간이 얼마큼 있다면 제일 많이 하는 기도는 항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기도하는가 잠시 나눌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더 알게 원한다고. Lord, I want to know you more. 진짜 저는 하나님은 너무나 알기 원해요.
하나님은 너무나 너무나 알기 원해가지고 지난 30년 동안 계속해서 이 기도는요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오늘 아침도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더 알기 원한다. Lord, I really want to know you more. 지금 제가 30년 동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교제하면서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비교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지금 시작도 못한 것 같아요. 마치 신발끈을 지금 막 묶기 시작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하나님 더 알려달라고, 하나님을 더 알려달라고, 하나님 더 알고 싶다고, 더 알고 싶다고, 더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더 알고 싶다고 기도를 올립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딱히 하나님 아버지한테 나가지고 아버지 더 알려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하셨겠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린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복음을 준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굴을 보면 알아요. 회중에 계신 분들 보면 얼굴을 보게 되면 이분들이 아이고 다 아는 거 얘기하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그분들의 얼굴 때문에 제가 가슴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다 안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는 거하고 그대로 사는 거하고 너무 다른데 너무나 많은 자들은 이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걸 나누게 되면 이거 다 알고 다 들어봤는 일인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더 알기 원해요. 더 알기 원해요. 더 알려주세요. 더 알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원하세요. 저에게 알려주기 원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공개하고 당신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아빠가 이렇게 좋은 아빠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뭐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씁쓸하시겠어요. 나하고 좀 알며 나하고 좀 교제를 나누면 어떠니? 아 모르겠고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항복과 회개에 제일 많이 하지만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은 Lord, I want to know you. 하나님 더 알기 원한다고. 근데 어떻게 본다면 이것도 천국 기도의 한 부분이 아닐까요? 한 종류가 아닐까요? 제가 구하는 거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선물 주시는 자를 구하는 겁니다. 어떤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어떤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어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신 하나님, 어떤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신 하나님, 어떤 능력 구하는 것이 아니고 권능이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떤 일부분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을 구하는 대신 선물 주시는 자를 구하는, 그래서 그분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첫 번째 나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청구하지 말라는 걸까요? 구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에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하되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이겁니다. 당연히 구해야 하는데 뭘 구해야 하냐? 당연히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여러분 이거예요. 오직 예수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놀랍게 일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면 먼저 그에 따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우리 많은 경우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나 능력이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순서만 바꿔가지고 구하긴 구하되 오직 예수님을 먼저 우선순위 드리고 영순위로 그분을 구하게 된다면 예수님과 더불어 이 모든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하세요. 그렇지만 오직 예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뭐를 찾아야 될까요? 찾되 당연히 찾아야 되는데 뭐를 찾아야 하는가? 당연히 오직 예수죠.
그렇죠 여러분? 구하되 오직 예수, 찾되 오직 예수예요. 근데 여기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이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구하되 오직 예수, 찾되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럼 만나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드려야 돼요. 근데 무엇을 두드려야 되냐? 당연히 두드려야 하는데 뭘 두드리냐? 문이신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그러셨죠? 내가 문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문이신 예수님 두드리게 되면 예수님이 문이 되셔가지고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길 되셔가지고 길을 되셔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제 같은 거는 어쨌든 하나님 더 알게 원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구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제 첫 번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그 다음에 구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알려달라고 그러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알려주시면 그분의 뜻을 알게 돼요. 그러면 알게 되면 그 다음에 그분의 뜻을 더 신뢰하게 해달라고.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며 그분의 뜻을 신뢰하는 거.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마음에 소원을 품게 되면 그걸 하나님 이뤄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시편 37편 4절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순서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밑에 지금 자막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7편부터 가겠습니다. 시편 37편부터 갈게요. 시편 37편 4절. 그런데 먼저 4절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찾으셨어요? 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많은 경우는요, 요 한 구절만 가지고 내가 마음에 품고 뭐라도 달라고 하면 주신다고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청구할 때가 많아요. 내가 마음에 이거 원하니까 이거 주세요. 내가 이번에 이런 학교 들어가기 원하시니까 이거 주세요. 내가 이번에 로또 이기 원하니까 이거 주세요. 내가 이번에 이런 집 이사하고 싶으니까 이거 주세요. 내가 이번에 이거 원하니까 이거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많은 경우 어떻게 배웠냐면 마음에 무엇을 품든 간에 네 소원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한 구절만 떼서 읽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성경은 문맥을 읽어야 돼요. 그러므로 시편 37편 3절, 4절, 5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가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37편 4절 전후를 보게 된다면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3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런데 이걸 원어 헬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너무나 절실적으로 우리가 기뻐해서 다른 거 필요 없이 하나님 한 분으로만 절대적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맡기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믿으면서 다른 데 바라보지도 말고 다른 데 의지하지도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께 다 맡기고 그리고 5절 죄송합니다. 3절부터 다시 한번 3절은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근데 이거를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말이에요.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4절 하나님으로만 절대적으로 기뻐하고 5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맡기게 되면 그때 비로소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가지고 그 마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게 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기도 응답한다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즉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 주셔가지고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대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밑에 지금 자막에 나와 있는 거 순서를 드린다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전적으로 다 맡기고 그분만 또 신뢰하게 된다면 그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셔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 그 마음대로 우리 기도하니까 시편 37편 4절 그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응답 주셔가지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분별하고 그 뜻대로 기도해달라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도가 있어요. 세 번째 기도가 바로 도고예요. 도고.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품었다면 그때 비로소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많은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도고기도. 이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근데 잠시 읽을까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 네,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아멘. 이 도란 단어가 원어 헬라어로는 엔툭시스인데 딱 두 번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드디어 아까 나왔죠.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진다. 어떤 기도로? 주세요. 그 기도로?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진다는 게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지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다른 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구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구할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에게 놓쳐 말씀드렸죠. 이걸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중보기도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급적이면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시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조금 오류가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좀 오류가 있어요. 뭐냐? 우리에게는 중보자는 딱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 대신에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도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직도 예수를 안 믿은 자들이 꽤 많아요. 전 세계 지금 80억이 넘는데 그 중에서 한 25억 정도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25억 중에서도 종교인이 90% 이상이니까 진짜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도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전 세계 80억 인구를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기쁨이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며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진짜 크리스천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 그러실 겁니다. 목사님, 제가 배운 대로는 아니면 저희 교회에서는 어떤 특정된 인물만 구원 얻지 다 구원 얻는다는 말이 그런 게 성경에 없다고 합니다. 목사님, 물론 Just Jesus에서 85 구원, 그래서 8095일 항상 부르짖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진짜 85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인가요? 80억 모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거 이게 진짜 성경에 쓰여 있나요? 네,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군데 잡히나 알겠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모든 사람이라 했지. 어떤 특정된 사람만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된 사람만이 아닙니다. 제가 드로이 커피 타임에서 예정 노예에 대해서 나누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저를 댓글로 가지고 댓글 잘 공격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틀렸다고 성경 좀 읽으라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읽었어요. 읽었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은 어떤 특정된 인물만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원한다? 안 써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데 한 구절만 가지고 제가 주장하면 조금 약하겠죠? 요한복음 12장 32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요한복음 12장 32절. 아까 디모데전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라면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온 인류 구원이에요. 온 인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끝내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하신 것을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게 된다면 구원을 얻게 되지만 이 모든 자를 위해서 만드신 이 선물을 우리 자유지로 우리가 거부하고 부인하고 등을 돌리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힘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건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요, 진짜 그 예수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그분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서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도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학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믿으시겠습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사람이 만든 신학을 믿어가지고 어떤 특정된 인물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그런 사람이 만든 그런 신학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보고 읽고 가르치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게 원하신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도구예요. 시작할 때 여쭤봤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1대1 교제하시면서 어떤 기도하셨을까? 궁금하시죠? 네.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장면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하나님께 1대1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시간을 보내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요한복음 17장 남아있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정말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12장 23절 그리고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 즉 선지자 사무엘도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배인 다니엘도 본인만 주세요 내 아들, 내 딸,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시집장가 잘 가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기도가 아니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드디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것.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비로소 거룩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더 알게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더 깨닫고 그 마음을 그 뜻을 품어가지고 기도하게 달라고, 세 번째, 그 마음을 품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도구하는 겁니다. 모든 영혼을 위해서, 85 구원을 위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해도 항상 뒤에 어떤 조그만 토를 달아요.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다 기도한 다음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내 시간이 아니고 아버지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아버지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달라고.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기도가 바로 그거 같아요.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우리에게 마태복음 26장 말씀하신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 그래서 이 모든 기도한 다음에 도구하면서 끝에 항상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거를 다 듣고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무조건 토를 달지 말고 감사하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5장 18절 네. 잘 하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더 쉬울 수가 없겠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토를 달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에베소서 5장 20절 가볼까요? 에베소서 5장 20절. 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여러분, 내가 기분 좋을 때만이 아니고 범사에, 건강할 때만 아니고 범사에, 아파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이해가 안 돼도 감사, 어떤 상황에도 심지어는 모든 거 어둠에 묻혀 있어가지고 슬슬 묶여있다 하더라도 범사라는 것은 범사예요 여러분. 범사라는 건 그대로 말씀 그대로 범사예요.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기도 방법에 대해서 나눴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일대의 관계, 양방통행하시면서 하나님과 아주 귀한 일대의 교제, 아주 예의 바른 교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런 바쁜 현실에서, 바쁜 세상에서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애주고 하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일대의 교제를 나누는데, 일대의 예의 바른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그동안 했던 그런 기복신앙,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거는 이제 버리시고, 이건 버리시고 가장 첫 번째 하나님 더 알게 해달라고. 네, 그 다음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을 더 품고 더 알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이 드디어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세요. 품게 하면 드디어 아, 아버지의 마음이 전세계 모든 일이고 모든 일이고 구원이구나. 그래서 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85 구원을 위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내 시간에 말고 아버지 시간에, 내 방법이 아니고 아버지 방법으로 아버지가 하세요. 심지어는 그리 안 하실지라도 아버지께서 맡깁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무조건 토를 달지 말고 감사하는 거. 그래서 그런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1535 기도운동과 그 다음에 역삼각형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잠시 나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요한복음 17장 나와 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선지자 사무엘과 또 다니엘도 기도했었고,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브라이언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것을 제가 했던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나눴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나눴던 그 다섯 가지 방법 이것만이 정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이 많고 기도응답을 무척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걸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걸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우리 153 기도운동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역사함과 함께 기도할까요? 혹시 여러분 지금 기도 노트 있으시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노트 없으신 분들 여러분 우리 달력 보시면 달력에 153 기도문이 있어요. 네, 153 기도문 아시죠? 153 기도문이라는 하루에 한 번씩 적어도 5분 이상 세 가지 기도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5분 이상 세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다면 왜 153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겠죠?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밑에 자막이 나가니까 만일 기도 노트가 없으신 분들 자막을 보고 따라하시고 기도 노트 있으신 분들 저와 함께 천천히 같이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전세계 모든 자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예수님만에 거하며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세요. 그 다음 대적기도 합니다. 전세계 모든 자들의 마음, 생각, 눈,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모든 거짓, 속임수, 욕심, 음란, 공포, 이기주의, 자존심, 교만, 인종차별, 동성애, 진보주의, 사회주의, 인본주의, 우상숭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무적에 던져지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으로 마귀의 거짓과 어두움을 대적하고 초자연적 본능으로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예수님만에 구하며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의 마음, 생각, 눈,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마귀의 거짓과 어두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무적에게 던져지고 모든 자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예수님만을 거하며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곧 바로 다음 장 가보시면 기도 노트에는 바로 다음 장 가보시면 거기 바로 우리가 역삼과 큰 기도가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역삼과 큰 기도는 우리가 거꾸로 해가지고 정말 모든 인류부터 시작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따라하지 말고 우리 모두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자막에 나온 대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85 인구 위에서 시작.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두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으로 연합하고 개혁한 강한 군사로 세워주세요. 세 번째, 전 세계 모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두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신실한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네 번째,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정치, 경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우리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출석하면 됩니다. 하나님, 모두 다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도와주세요. 여섯 번째, 우리 가족과 지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모두 다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도와주세요.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저부터 예수님을 매 순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매 순간 항복하고 회개하고 감사하며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잠시 제가 먼저 기도해 드릴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게나마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생각해봤고,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무익한 종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다면, 품는다면 나만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것 이제는 깨닫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나만 위해서 이기적으로 달라고 달라고 달라고만 하는 그런 기복신앙을, 그런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다 벗어던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거룩한 진짜 크리스찬을 낼 수 있도록 저부터 시작해서 만나주세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올려드립니다. 모든 Just Jesus 가족도 올려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대로 기도하며 예의 바른 교제를 나누며, 가급적이면 하루에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나님과 1대1 그런 조용한 데서 1대1 시간을 나누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분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5분 이상 세 가지 기도 제목, 1, 5, 3 기도 제목 기도해 주시고, 시간 날 때마다 역삼각형 기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광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예배 매주 월요일 여러분과 함께 오후 1시에 만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급적이면 같이 1시에 들어오시고, 만약 안 된다 하더라도 1시 이후로는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들어와 주시고, 또 많은 분들하고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나눠 주시고, 또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예배든 뭐 구역 예배든 아니면 뭐 신후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같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전하시고, 물론이지만 여러분들 역시 보실 때마다 꼭 잊지 말고 오늘 예배만이 아니고 모든 프로그램마다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또 여러분에게 10월 다와의 광고를 해야겠죠? 10월 다와에는 10월 7일입니다. 10월 7일 월요일 같은 장소예요. 양재동 횃불선교센터 사랑성전에서 저는 7시 14분. 그러므로 여러분 다 오세요. 다 오세요. 하나님과 제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렇지만 잊지 말고 모든 다 와요, 그리고 모든 다 가요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기억나시죠? 첫 번째, 모든 다 와요 다 가요마다 하나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세 번째,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재정으로 채워달라고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여러분한테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동안 우리가 배웠고 해왔던 기도 방법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시는가 살펴보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자들 저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며 그 뜻과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모든 80억 인구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 위에 끝까지 예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막힌 남이 있다면 매 순간 항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모든 저스 지에서 가족분들 올려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사랑하는 저스 지에서 가족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벌써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함께 구원의 감사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쓸모없는 죄인을 살리시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로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이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품 안에서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며 오직 예수님으로 참 자유를 얻고 치료를 받고 위로받으며 세상을 승리하다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시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동안 받을 은혜만 구했지 벌써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배은망덕함을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파도 힘들어도 예수님만이 저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막혀있어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구주 예수님이 저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범사에 무조건 토를 달지 말고 구원의 감사를 심겠습니다. 이제 저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이런 믿음과 담대함으로 매 순간 구원의 감사를 심으며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